청남 권영한의 이야기, 사찰의 주련. 이 시간에는 대둔산 태고사 지장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태고사는 충청남도 금산군 지산면 대둔산에 있는 절입니다.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. 이 지장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아주 활달하게 썼는 6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. 이거는 한문이라 가지고 다시 모두 읽기가 거북한 때문에 이 절에 가니까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전부 다 해설까지도 친절하게 써놨습니다. 그러니까 태고사 가시거든 이 글씨도 보고 이 해석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. 상위 해금 단 단멸제근이라 상휘 항상 이거 항상 상자고 이거는 휘두를 휘자입니다. 항상 뭘 휘두르느냐 하면은 해금 지혜의 금을 항상 휘둘러서 그 다음에 단멸제근이라 단멸은 끊어서 멸해버린단 말입니다. 뭘 끊어서 멸하느냐 하면 재의 뿌리, 재의 뿌리를 끊어 없앤다. 지장전의 지장보살이 항상 지혜의 검을 휘둘러서 재의 뿌리를 끊어서 없앤다. 그 뜻입니다. 이걸 정리하면은 언제나 지혜의 검 휘둘러 깊은 재의 뿌리를 끊어내고 있으리입니다. 그 다음에 수중 금색 진계 옥문이라 수중, 손 안에 있는 금석, 금석이라 그러는 거는 지장보살이 짚고 다니는 금으로 된새 지팡이를, 주장자를 말합니다. 절에 가보면 지장보살의 상을 보니까 그다란 항상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걸 뜻합니다. 손 안에 든 금지팡이로 진계 옥문, 진계 왕문, 왕문이라 그러는 거는 염라대왕의 문이라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손에 있는 새 지팡이를 흔들어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힌다. 지옥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지옥의 문을 연다 이 말입니다. 수중에 큰 금장으로 지옥문도 흔들어 여네.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장상명주 광섭대청이라, 장은 손바닥 장자입니다.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, 명주는 광섭대천이라, 대천은 삼천대천 세계를 말합니다. 광섭은 광명으로 두루 거두어준다. 그 뜻입니다. 그래서 손바닥 위에 있는 밝은 명주로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빛으로 다 거두어준다. 그런 말인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은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은 삼천대천 세계를 광명으로 거두어드리니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단절기위해 지감응이라. 단절이란 말은 간절이라는 뜻입니다. 간절히 기위하면은 간절히 지장보살에 기위하면은 어찌 감흥이 더디오리오 이랍니다.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기위하면은 금방 감흥이 온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위하면 어찌 감흥이 늦겠느냐. 그 다음에는요, 자인적선 서구중생이라 자비로운 인연으로 적선을 하면은 자비로운 인연으로 적선하기를 서원한다. 서구 중생이라
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맹서한다. 그 소리입니다. 자비로운 인연으로 적선을 하고 중생 구제를 명세하면은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적선을 다해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원하니, 그렇게 하면은 업경대전 십전조율이라. 업경대는 지옥에 가면은 염라대왕 앞에 있는 거울인데, 이 거울로 비춰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그게 다 나타납니다.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감출 수 없이 업경대에 훤히 나타납니다. 그래서 지장보살은 업경대 앞에서 시전이라 하는 것은 시황년, 죄인을 심판하는 시황년, 시황을 열 사람의 그 저승의 왕을 말합니다. 그 왕이 있는 그 정각에서 죄를 조율해 준다 이 소리입니다. 업경대 앞에 비치는 그 죄를 시황전에서 조율을 해 준다. 적선을 하면은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업경대 앞 시황전에서도 모두 조율하여 주시네.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. 언제나 지혜의 검 휘둘러 깊은 죄의 뿌리 끊어내고 수중에 큰 금장으로 지옥문도 흔들어 여네.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은 삼천 대천 세계를 광명으로 거두어들이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위하면 어찌 감흥이 늦겠는가? 자비한 마음으로 적선을 다해 일체 중생 구제하기를 서원하니 업경대 앞 시황전에서도 모두 조율하여 주시네. 이 시간에는 대동산 태고사 지장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